아마 이렇게 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아직 한참 남았어 지금. 그래야만 하는 고생했어. 오늘 장난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어. 바로 코앞에 두고 우리가 못 찾았어. 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페리 그것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여기서 사야 되는 건가? 어차피 그 버스에서 한번 내려주면 거기에서 페리 티켓 다 살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랬거든? 거기에서 살까?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아, 왜냐면 지금 짐을 들고 막 찾으러 다니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힘들다 힘들어. 이제 6시간을 봐야 되네. 다시 떼요. 아 지겨워. 이제 저희는 아테네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자키토스로 넘어갑니다. 자키토스는 버스랑 페리를 이용해서 이동할 거예요. 버스 타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하필 우리가 가는 방향 쪽이 완전 거의 땡볕 수준으로 해가 계속 비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더 짐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약을 할 때 분명히 오른쪽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오른쪽 좌석을 예약을 했거든요. 왼쪽 맨 끝으로 예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참고로 맨 끝으로 예약을 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어, 그니까 좌석이 완전히 달라보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심지어 의자도 고장나가지고 고정이 안 돼. 아니 분명히 제가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잘 터져서 되게 좋았다 이런 글이 막 있었거든요? 진짜 계속 의자가 덜덜덜덜덜덜덜덜 나 미쳐버린 거야 진짜. 멀미할 뻔했지. 간만에.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잘 되는데 승차감도 별로고 좌석도 너무 임의로 배정받아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니까 여기서 페리 티켓을 따로 사야 된다고 해요. 그냥 버스가 서서 가가지고 페리 티켓 사고라 그래요. 여기서 안 내렸으면 페리 티켓 못 사고서 들어간 거였어요. 이거 눈치 게임이야 뭐야. Tiene dio la ID as well? 응? Tiene da ID as well? ID? ID? Name. 아. Yes. Just to see the name. 아, thank you. 네, 자키토스 2. One purse how much? 2 tickets, 25 euro. 25? Thank you. 이렇게 페리 티켓을 두 개. 25유로에 구매했습니다. 야 여기서 멍 때리고 갔다가는 이것도 티켓 못 사고 갔으면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티켓 배포소가 딱 보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사람들이 막 내려가. 아 여기 사야 되나 보다 이거 자기한테 갔다 오라는 거야. 시스템이 구닥다리야. 와배 진짜 커. 차는 기억해야지. 와나 이렇게 타는 거 처음인 거 같아요. 나도. 여기도 근데 되게 낭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는 바로 가서. 그러게. 나 배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처음 봐. Hello. Thank you. 여기 뭐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 같아. 그래도 우리 어찌저찌 잘 가고 있다잉.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 자기가 어떻게 타는지 막 알아봤었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다 결제해가지고는 툭툭툭 가면 되는데 버스 티켓 따로 사고 페리 티켓도 또 거기 가서 따로 사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약간 불안했었거든. 그냥 식당처럼 되어 있는데, 그지? 좌석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대. 근데 여기가 식당인가 봐. 여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나 봐요. 또 커피 드시려고? 아, 커피 땡기는데요. 우리 앉을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맞아.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잡아볼까요? 여기 여기 좋은 것 같아. 아, 뭐야. 너무 아늑하잖아.
좋은데? 야, 의자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 버스에서의 여독을 여기서 푸는구만. 아, 근데 창가 자리를 못 잡았어. 너무 아쉽다. 예술이다. 사진 찍느라고 늦게 내렸어.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와가는데 예쁜 걸 어떡해. 왜 내려온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뭐 한국 사람 뭐 빨리빨리 뭐 성격 급하다더니 여기도 장난 아니네. 아직 한참 남았어 지금. 아이고, 어딜 가나 급한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만 안 급했나 봐. 버스가 안 보여. 우리 차 아직 안 나왔나? 안 나온 것 같아. 좀 기다려보자. 진짜 좋지. 저건 진짜 좋아 보인다. 그지? 어. 시트 봐. 이건 저희가 타고 온 거거든요. 야, 너무 차이 난다 이거. 아, 진짜 똑같은 돈 내고 진짜 1억 있음? 이럴 때가 제일 억울해. 맞아. 너무 억울해. 왜 화났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다림이 없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탄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가. 알아서 다들 다 타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이게 두 칸이야. 저쪽은 자가용 들어가니까. 자, 도착이요, 도착. 힘들어 죽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자킨터스 도착했습니다. 아, 우여곡절은 없었는데. 아. 순탄하게 자킨터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1km밖에 안 되더라고요. 택시비 아껴야지. 우리한테 뭐가 있다? 튼튼한 두다리. 여기 되게 심했나 봐요. 아기자기한 곳이 나왔어 갑자기. 아, 그래도 진짜 아테네보다는 훨씬 길이 잘 되어 있네요. 나 꼭 여기 어디 같은 줄 알아? 어디? 건대 골목. 그러니까 한국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너무 고생했어.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요. 여기 3층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계단 높이 경사가 겁나 높아. 나 갑자기 그 피곤해졌다. 해보자. 죽겠다. 우리 빨리 저녁 먹자. 아, 왜. 고생했어, 고생했어. 밥부터 먹자. 오늘은 저희가 자킨토스로 온 지 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자킨토스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될 집을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공간은 거실 공간이에요. 이렇게 TV가 삼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파가 되게 크고 푹신푹신해가지고 둘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막 작업하고 여기서 TV 보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침실인데 여기가 그냥 그 오피스텔? 원룸처럼 돼 있는데 칸막이처럼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봉달님이 잘 때마다 아, 여기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계속. 아니, 오래 자면은 원래 등이 좀 아픈데 이 침대는 등이 안 아파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쿠션감이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옷걸이도 10개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다리미도 있어요. 다리미 금고까지 있어. 금고도 있었네? 어, 금고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면은 수납장. 내가 손이 안 닿아서 내가 못 넣은 거지. 그리고 또 옆에를 이렇게 열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다 채워놨거든요. 한 달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짐을 싹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있다 수납장이. 화장실 옆으로 오면 여기 수납장이 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수납장이 완전 넉넉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은 이쪽은 주방. 그리고 여기에 미식탁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 아, 저 소파가 중독이 심해.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싱크대 여기 안에 내부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물 좀 덜 튀지 않아요, 여기에? 저 덜 튀고 설거지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왜 보통 한국 집들은 이렇게 주방이나 아니면 저런 데 보면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창문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창이 이렇게 크니까 이게 개방감이 너무 좋은 거야. 개방감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식재료도 되게 다 깨끗해가지고 저희 이미 막 뭐 다 해먹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해먹고 있어. 그리고 여기 설거지할 때 좋은 데는 뭔지 알아요? 뷰가 좋습니다. 아, 안 돼. 아, 뷰는 이거 테라스 소개할 때 해줄 거란 말이야. 그치, 아직 그치. 비밀이야. 그리고 냉장고 한 달 사이에 진짜 완전 넉넉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냉장고도 더 크지 않아요? 맞아요. 어, 더 큰 거
것 같아. 되게 커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상상이 안 저희가 주로 야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야채 칸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맨 처음에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놓질 않았었어. 아니 근데 되게 시원하네. 그리고 여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봉달님이 한국에서 식세기 사고 싶다, 아 식세기 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제가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식세기가 있어. 요렇게. 역시 유럽은 식세기가 다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5일 동안 이걸 한 번도 안 썼어, 봉달님. 아니 뭐 쓸 줄 알아야지 쓰지? 식세기에 넣는 세제, 이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마음껏 써도 되는데 봉달님이 쓰지를 않아. 나 식세기에 세제가 따로 있는지 처음 알았다. 따로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숙소의 좋은 점, 오븐이 겁나 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자 몇 판째 먹어? 네 판 먹었나? 그리스 자킨토스 와가지고 처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어제 밤에 두 판 연달아서 먹었어요. 어제 제가 한 판 태웠거든요. 근데 왜 탔는데도 맛있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덕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븐기도 있는데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커피포트, 이거 커피 캡슐머신. 캡슐머신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 토스터기 있었는데 어디다 치웠습니까? 토스트기는 제가 여기다가 치웠습니다. 빵은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토스트기에 여기 밑에 봐봐. 냄비 종류별로 다 있고 여기 진짜 프라이팬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냥 여기는 가정집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컵 봐. 컵도 종류별로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또 여기는 식기들. 우리가 살 때만큼 식기가 있어. 그리고 이게 커피 끓여 먹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쓸 줄 몰라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보긴 했는데 커피가루 사왔는데 우리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아 제가 자기가 찾아가요. 있는데 안 쓰면 얘네들이 서운해. 아 그래? 여기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요? 네. 이거 열리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지? 안 해봤지? 쭉 당겨요. 당겨? 당겨 쭉. 아 이거 쭉. 어머. 여기는 이제 양념통, 조미료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조미료들 있잖아요. 저희가 산 게 아니에요. 별로 살 게 없었어, 그치? 맞아. 캡슐도 다섯 개 있었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박살냈고. 아유, 이미 끝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망의 천천히 와. 대망의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테라스 뷰 때문에 솔직히 이 집을 약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테라스에서 무슨 바다가 보여. 미쳤나 봐. 따라라란따. 이 음악 한번 깔아줘야 돼. 빨리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사진으로는 바다가 진짜 요만큼 보였거든요. 엄청 코딱지만하게. 근데 여기 오니까 무슨 바다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야.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테라스에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요, 아침에. 오늘 처음으로 여기 앉아서 차를 먹어봤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진짜. 아니, 그리스 여기 자킨토스가 또 해가 오랜만에 떴어. 아니, 날씨가 계속. 막 구름 꼈다, 해 잠깐 떴다, 구름 꼈다, 해 잠깐 떴다 난리를 치는 거야. 12월 달쯤에 왜 여행을 안 오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집 중에 테라스가 제일 넓어요. 여기서 우리 둘이 진짜 뛰어다녀도 돼. 맞아. 그래서 운동하고 뛰어다녀도 될 만큼 테라스가 진짜 굉장히 넓고 여기 남아요, 이렇게 엄청.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기까지 엄청 길어요. 이렇게. 근데 심지어 여기도 있어. 그리고 이거 건조대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로 오면은 이렇게 주방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가볼 거예요. 짜잔. 저 진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화장실에 굉장히 큰 창문이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해요. 환기가 되고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너무 큰 게 있는 거야. 왜 한국에도 지금 화장실 보면 창문이 많았잖아. 맞아. 아니면 이렇게 환풍도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가 간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카파도키아 이후로 이렇게 넓은 샤워실은 처음이잖아요. 여기가 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 팔꿈치가 안 아파도 좋더라고. 아 이렇게 씻을 때마다 팔꿈치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막 쿵닥쿵닥쿵닥.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여기 세탁기는 LG야. 삼성 LG 좋은 건 다 알아요. 이게 숙소를 계속 옮기면서 여러 가지 지금 세탁기 써봤잖아요. 근데 역시 세탁기는 LG야. 아이 LG. 진짜 잘 빨려요. 또 마찬가지로 막 세제도 있고
이렇게 세탁세제.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것도 있어. 선크림까지 있어. 아니 그리고 자기야 우리 이거 비누 케이스 좀 하나 삽시다. 얘 지금 이거 버려야 되게 생겨서 지금. 오늘은 꼭 삽시다잉. 아니 그리고 나 또 여기 집 또 소개하고 싶은 거 있어. 어떤 거요? 저 안에 비춰봐. 저 거울. 거울? 짠! 아~ 이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눈썹 붓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잘 보여. 그리고 수정 화장하거나 이렇게 화장 마지막에 마무리 있잖아. 얘가 불이 들어오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메이크업 지우거나 마지막에 이런 거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될 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던 숙소 중에서 여기가 제일 넓고 제일 깨끗하고 그다음 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여기 숙소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저희는 자킨토스에서 한 달 살기 하는 집 숙소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쇼? 동네 구경하러 나갑시다. 갑시다. 저희 집 건물이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저기 3층이 저희가 있는 숙소예요. 핑크색 건물인데 이렇게 장미까지. 이거 장미 맞아 근데? 장미 아니야. 장미 아니야. 그리고 들어가는 문 입구도 민트색이어가지고 너무 내 스타일인 거. 그래서 욕 나오게 좋잖아 우리 주소가. 그리고 저희 숙소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골목길을 그냥 쭉 따라서 30초만 가면 시내가 바로 나와요. 잠깐 수다 떨었더니 벌써 이렇게 시내가 나왔어요. 같긴 여기 옆에 보면은 약국도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앞에 카페며 식당이며 그냥 진짜 여기 다 있거든요. 모든 상점들이.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봐. 이렇게 한적한 동네랍니다. 작고 귀엽고 한적한 작은 섬. 근데 진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성수기에만 사람이 많대. 아~ 그래서 더 우리 스타일에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자킨토스 시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유령 도시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한 상점들도 되게 많아. 약간 아테네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그치. 그거 거긴... 축소판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어쨌든 그리스 아테네가 좀 더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는 관광지 느낌이 많이 났는데 여기는 휴양지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여기는 은행 앞이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도 한적하네요. 한적한데 여기 이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되게 분위기 있는 고급집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가격대는 비싸다. 하지만 분위기를 드시면 되죠.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우리 어떻게 여기 카페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할까요? 아, 그럽시다. 여기가 난 제일 좋더라고, 카페가. 여기가 제일 예뻐.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사람도 제일 많고. 여기 다 커피 팔아. 근데 커피 가격이 너무 사악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식당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쌌네? 입꼬리 내려갔다, 입꼬리 내려갔다. 아메리카노 3유로잖아. 근데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유로야? 아니 어쩐지 따뜻한 걸 많이 드시더라고. 자기는 아이스, 나는 따뜻한 거. 봐.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컵이 검은색인데 이렇게 하트 아트를 해준대. 이게 너무 예쁜데? 와 우리 예상이 많았어. 에스프레소에다가 그냥 얼음 넣은 거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메리카노 문화가 없잖아.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준 것 같아. 그러면 엄청 진하고 맛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설탕 이거 있잖아. 왜 이렇게 유니크하고 예뻐? 난 비싼데 기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약간 초라하지? 맛있는데? 맛있어? 어. 맛있지? 근데 또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뭔데? 내 컵이 진짜 완전 커. 양이 많아서 일단 합격. 나도 맛은 합격. 맛은 좋아? 진하네. 한번 먹어보자. 진하지? 와, 야 이거 얼음 몇 개 더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진한데? 뇌절 커피.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컥벌컥 맛있는 건 상상도 못해. 조금씩 아껴 마셔야 돼. 안녕.
근데 자기 지금 그 뒤에 뷰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 알아? 이게 그리스의 분위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예쁘게 찍었어. 아마 나중에 보면 근데 커피 아주 그냥 깔끔하게 드셨네요. 비싸지만 맛있어서 다 줬다. 우리 둘 다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못 남기지 못 남기지. 그래도 분위기 좋았다. 땡큐. 되게 친절하다. 아 그래? 네. 갈까? 하시죠. 속 편안하십니까? 살짝 화가 났었는데 분위기를 먹었으니까 아 조금 났습니다. 아까 진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봉달님이 제가 감정 조절 좀 해드렸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여가지고 해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킨토스가 또 섬 아닙니까? 바다가 또 기가 막혀요. 여기 우리 날씨 좋을 때 오는 건 처음이지 않아? 맨날 올 때마다 막 우중충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비 올 것 같았는데 오늘 햇빛 비치니까 너무 예쁜데? 그냥 자킨토스에서 햇빛이 비친 날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우와 햇빛 장난 아니다 오늘. 여기 장난 아니지. 여기가 자킨토스 대표적인 솔로모스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장난 아니야. 노을 지기 직전이어가지고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근데 오늘 날씨 좋을 때 오니까 또 되게 다른 분위기다. 굉장히 넓게 잘 꾸며져 있어요. 내가 말했던 코리안 레스토랑. 아니 저기 코리안 K점은 보면은 그냥 한국 식당인 줄 알고. 자킨토스에는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현대적인 카페 레스토랑 이렇게 있고 또 한쪽에는 되게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저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비둘기가 저렇게 지붕에 비둘기 집 아니냐고 저기. 솔로모스 광장 가운데를 보시면 이분이 디오니시오스 솔로모스이십니다. 어머 웬일이야. 머리 위에 비둘기 있어. 엄마? 어머 너무 웃긴다. 아니 무슨 똑같이 깔맞춤 돼가지고 나 깜빡 속을 뻔했잖아 지금. 나 저거까지 조각상인 줄 알았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 시인이신데요. 자킨토스 출신으로 요 가운데 글씨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게 그리스 애국가 뒷절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이신 거죠.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저희가 좋아하는 장소예요. 나는 여기가 그냥 넓은 게 좋은 것 같아. 아, 확 뚫려 있어서? 그쵸, 확 튀어 있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배들도 막 보이고. 우리 빨리 저기 가보자. 그래. 여보, 양보해 주셨어. 우와. 또 이거는 남자의 숙명이라 할 수 있죠. 아, 다 됐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다.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걸을만 납니다. 맞아. 그리고 나 또 되게 좋은 게 뭔 줄 알아? 뭔데? 파도 소리. 너무 좋아. 아, 부럽다. 와, 근데 저기 봐봐. 윤슬 지금 엄청 반짝반짝거리잖아. 거기에 보트 감성 지린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야지. 요트 사주세요. 요트만 사주시면 저렇게 늙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요트 있잖아. 저거 진짜 좋아 보인다. 저 커튼도 있어 지금. 저건 좀 좋아 보인다. 야 저거. 야 저거 얼마려나? 어때요? 다음 컨텐츠 요트 타고 세계여행. 요트 타고 세계여행? 우리도 자전거 타고서 좀 이렇게 다니고 싶다. 여기는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데가 없나? 걸으면서 봤을 때는 못 봤거든? 근데 있으면은 대여해가지고 한번 다녀보고 싶어. 나도. 근데 여보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나 자전거 겁나 잘 타지. 아 그래? 그럼. 한 번도 타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우리 겁나 잘 타. 우리가 자전거를 탄 적이 없어요 같이. 없어. 자전거 탄 적 있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너 누구랑 탔냐? 나 없는데.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어물쩍 넘길 생각하지 말고 일로 와. 안녕. 안녕. 귀여워.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강아지들한테 목줄을 잘 안 채우는 것 같아. 아테네에서도 그랬잖아. 그리스가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자꾸 혼자 뛰어가요? 같이 가요. 마음이 급해. 빨리 보고 싶어. 우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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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우리 동네 봐봐. 웬일이야,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의자에 앉아서 여기를 보라는 거지. 와, 미쳤는데요, 진짜 여러분? 진짜 대박이다. 사람이 많다니.
그 여름 그리스는 이런 바닷물도 되게 초록 색깔? 파스텔 초록? 색깔 뭐 이런 색깔이잖아. 그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거? 그 햇빛 일조량에 따라서 이 바다 색깔이 그렇게 변한대. 오. 5월달에서 9월달에 성수기인 이유가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예쁜 바다 색깔을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수기 때도 더운데도 그렇게 와서 이 바다를 본다는 거야. 아, 그래서 성수기가 아니어가지고 바다 색깔이 이런 거야? 근데도 초록 색깔이지 않아? 와, 그러면 성수기 때는 더 초록 색깔이야? 어. 그래서 우와. 진짜 예쁘다는 거야. 아, 여기 위험하니까 막아놨나 보구나. 아니, 근데 좀 무섭다. 이 녹슨 게 약간 칼부림 해가지고 피바다 된 것 같지 않아? 예? 여보, 어? 공포영화 그림. 어머,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어디 어디? 여기로 갈 수 있어. 여기 열려 있어. 아유, 무서워. 그래가지고 여기서 칼부림 해가지고 저기 있지. 저기로 가지고 와서 시체를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 저기요. 예. 가려고요? 네. 저기 가시게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빠져도 혼자 빠져야지. 카메라는 살려야 되니까. 흔들리진 않지. 왜? 야, 여기 왜 흔들리냐? 아니 가도 되는 거야 뭐야? 아니 가지 마. 아니 부식이 너무 많이 됐어. 미쳐버려. 말 안 듣기 선수야 지금. 아니 바닥이 움직이네.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닌가 봐 자기야. 어디 한번 뒤져봐라고서 여는 거 같아. 그래야지 한 명 잡아가지고 여기서 칼부리나. 너 권희룡 그림. 근데 이제 그만 가고 돌아가자. 도망가. 도망가자. 아 근데 너무 귀엽게 안녕. 생겼다. 안녕. 행복하겠다 니네는. 그러니까. 안녕. Hello. Hello. How are you? Fine. Good. 꼬집지 마라. 여기 딱 아프다. 좋아. 쿠션이 딱 좋아요. 아프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완전 해적선이네. 어, 와 근데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거 진짜 운영을 하는 건가? 여기 열린 창문으로 보고 싶어. 키 크니까 한번 봐봐. 점프해서 봐봐. 어때? 아 자기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어 무서워. 안 돼. 뭐야? 빗자루 쓰는 소리 들리거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예뻐요. 크루즈래. 아 이거 크루즈라 써있네. 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나 이거 타고 싶어. 이게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성수기 때 운영을 하나 봐요. 어 그런가? 이래서 성수기에 와야 되나? 아 성수기는 대체 어떤 분위기인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진짜. 그치? 약간 합성한 것 같지 않아? 느낌이? 나 아까 깜짝 놀랐잖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더 멋있다. 어머 여보 일로 오면 여기 대포도 보여요? 낭만 풀 충전이다 풀 충전. 진짜.